영상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돈이 쑥쑥 자라나는 명품의 고급 풍량입니다. 맨 먼저 보실래는 설인금입니다. 암암이기로 나온 아이로서 100호가 100분위로 변환한 그런 태형종의 아이랍니다. 일본 규슈산이고요. 2008년 풍란연합회에 등록이 되었습니다. 니치기 니근 붙으면 얼령이네요. 입장 끝은 굉장히 샤프한 세련미가 넘치는 이법의 태형종이랍니다. 첫 번째 설인금입니다. 굉장히 자축이 큰데요. 큰 자축이 하나, 둘, 세 개, 튼실한 모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 첫 번째 아이는 사심이고요. 두 번째 설인금은 좀 큰데요. 큰 자축이 하나, 작은 자축이 하나, 둘 이렇게 있습니다. 자축이 세 개, 튼실한 모축 하나 있습니다. 두 번째 설인금은 35만원에 저렴하게 드립니다. 첫 번째, 세 번째 꽤나 크네요. 이런 아이들은 재택으로 좋겠습니다. 세 번째 설인금입니다. 세 번째 아이는 자축이 하나, 둘, 세 개 있고 모축 하나 이렇게 있네요. 이 아이는 착한 가격에 25만원에 드립니다. 설인금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네요. 그 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금강금입니다. 금강금은 일본 오카야마 현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엽성이 넓고 두터운 광엽입니다.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이법으로 자라다가 3분의 1 지점에서 급속도로 꺾어지는 야급의 형태도 있습니다. 니치게 니군 붙으면 얼령이네요. 한때는 일본금, 대금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습니다. 여기서 발전하면 명품의 쿠키쇼도 나오네요. 금강금 자세히 볼게요. 자축이 하나, 두 개, 저기 두 개 이렇게 있고 튼실한 무촉 하나, 뒤에도 신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자축이 세 개, 무촉 하나입니다. 무늬가 굉장히 예쁩니다. 엽성도 점점 넓어지는 형태죠. 입장 끈은 이렇게 둥근 한엽이네요. 보시는 금강금의 아이는 30만원입니다. 이런 아이들도 명품의 제트크입니다. 예쁜 아이네요. 그 다음에 아이는 포생전입니다. 이 아이는 중형종의 아이로서 짜임새가 예쁜 이런 후천성의 항원이네요. 항원이면서도 녹 바탕에 호반이 들어가는 항원와 호반의 예쁨입니다. 항우로도 예쁜 아이 중에 금두가 있죠. 금두보다는 좀 작습니다. 초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니축이 있는 그 붙으면 얼령입니다. 예쁜 포생전이네요. 첫 번째 아이 자세히 볼게요. 자축이 많습니다. 하나, 두 개, 세, 네, 다섯 개. 자축이나 많은데요. 앞에 두 개, 뒤에 세 개, 또 모축 하나 있습니다. 자축이 다섯 개, 모축 하나 합니다. 첫 번째 포생전 30만원이고요. 두 번째 포생전은 좀 더 작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실하고 예쁘네요. 자축이 하나, 두 개, 세 개, 뒤에도 두 개가 더 있습니다. 네 개네요. 자축이 네 개, 모축 하나입니다. 두 번째 아이는 25만원입니다. 홍와 호반이 함께 합니다. 포생전 첫 번째, 두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금화산입니다. 굉장히 촉수가 많습니다. 새엽의 아이로서 이렇게 녹이 진한 호반이 예쁘네요. 제가 처음 이 아이 촉수를 세어봤는데요. 대충 자축이 10개가 넘습니다. 이렇게 튼실튼실 대주이네요. 굉장히 여름에 시원한 느낌입니다. 첫 번째 금화산 15만원이고요. 두 번째 금화산입니다. 두 번째 금화산도 촉수가 꽤나 많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대충 자축이 8개 정도 됩니다. 두 번째 아이는 제가 저렴하게 10만원에 드립니다. 이렇게 무늬가 신비롭게 들어가는 목선도 있습니다. 첫 번째 금화산 두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는 굉장히 신비스럽게 들어가는 반복륜의 중투이네요. 중투 중에서도 100호에 가까운 중투입니다. 첫 번째 서입니다. 첫 번째 아이 이렇게 예쁜 중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입장 테두리는 반복륜이고요. 첫 번째 아이는 자축에 또 자축이 또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아이 10만원이고요. 두 번째 서입니다. 두 번째 아이도 중투가 예쁩니다. 두 번째 아이도 이렇게 신화가 두 개 있네요. 두 번째 아이도 10만원이고요. 세 번째 아이는 녹이 많이 들어간 중투이네요. 중투가 이렇게 수줍게 들어갔지만 나름대로 매력이 있네요. 자축이 하나, 두 개, 모축 하나입니다. 보시는 세 번째 아이는 제가 8만원에 드립니다. 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입니다. 이 아이는 설월관입니다. 이 아이는 암암이 실생에서 설백이 차차 이렇게 간복륜으로 변화한 그런 아이랍니다. 일본에서는 려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고요. 이법의 협에 이어난 태형종입니다. 자축이 하나, 이렇게 자축이 하나씩 있습니다. 보이시죠? 니축에 니근 붙으면 얼룡입니다. 첫 번째 아이입니다. 자축 하나, 튼실한 무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
나중에는 목도 들어가고 합니다. 지금은 빠진 상태네요. 첫 번째 서러관 10만원이고요. 두 번째 아이도 이렇게 좌측에 하나, 우측에 하나 이렇게 있네요. 두 번째 아이도 15만원입니다. 서러관 첫 번째, 두 번째입니다. 이번에는 수부입니다. 일본 아마미와 국내 실생 변유로 태어난 아이랍니다. 자세히 보시면 녹 바탕에 감이 중통을 하고 있고요. 또 때에 따라서는 홍성과 비슷한 홍복륜의 애를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가을이면 더 두드러지네요.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녹과 홍해가 보입니다. 2013년 푸나연합회 동역이 되었네요. 니측에 니근이고 붙으면 열분 파형입니다. 첫 번째 수음입니다. 큰 좌측이 하나, 무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가을이 되면 더 두드러지네요. 첫 번째 수음 10만원입니다. 엽성은 넓은 태용 중이랍니다. 두 번째 수음입니다. 두 번째도 좌측이 하나, 무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 입이 넓죠? 감이 굉장히 중통을 하고 있네요. 두 번째 아이는 10만원입니다. 수음 첫 번째, 두 번째이네요. 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선흥금입니다. 요즘 핫하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아이랍니다. 은은하게 흐르는 백호가 예쁘죠? 리치기 느근인데 또 예쁜 루비군도 나옵니다. 두통 루비군이 나옵니다. 현재 꽃대가 있지만 에어 영상이라 이후에는 없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하세요. 첫 번째 선흥금은 좌측이 두 개, 꽃대가 두 개, 무축 하나 이렇게 있네요. 선흥금 첫 번째 요 아이는 20만원이고요. 선흥금 두 번째입니다. 이렇게 무축이 튼실하게 있고 꽃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지금 밑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두 번째 아이 10만원 은은하게 흐르는 백호가 예쁘죠? 엽성은 두텁고 넓습니다. 세 번째 아이도 꽃대가 있지만 또 이외에도 또 없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하세요. 세 번째 아이도 백호가 예쁘죠? 세 번째 아이도 10만원입니다. 선흥금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네요. 다음 아이는 한라입니다. 아마미 실생에서 나온 대용종의 혈비 아이로서 이렇게 견주성과 설비에게 함께합니다. 무기 이렇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선흥금과 비슷한 설백이네요. 첫 번째 한라입니다. 첫 번째 아이 이렇게 촉수가 많죠?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촉수가 꽤나 많네요. 좌측이 대충 여덟, 아홉, 무척 하나입니다. 굉장히 두텁습니다. 설백이 이렇게 보이네요. 첫 번째 한라 10만원이고요. 두 번째 한라입니다. 좌측이 하나, 두 개, 세 개. 두 번째 한라, 이 아이도 10만원입니다. 세 번째 한라입니다. 세 번째 한라는 큰 좌측 하나, 무축 하나 이렇게 있네요. 세 번째 아이는 7만원이고요. 한라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입니다. 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금강금입니다. 좌측인데요. 참고를 하세요. 항우와 벽호가 함께하는 그런 아이입니다. 대형종의 아이랍니다. 첫 번째 금강금, 이 아이 10만원이고요. 두 번째 금강금입니다. 두 번째 아이는 이 아이도 10만원입니다. 금강금 첫 번째, 두 번째입니다. 아이는 산모인데요. 가느다란 새엽에 입장 끝은 약간 둥근 한엽이네요. 꽃은 순백의 꽃을 피웁니다. 굉장히 기다란 이복이네요. 대형종이 들어갑니다. 첫 번째 산모는 이렇게 촉수가 많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아이는 10만원이고요. 두 번째 산모입니다. 굉장히 기다란 아이죠. 두 번째 아이는 8만원, 세 번째 아이는 7만원에 드립니다. 산모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입니다. 이건 오늘은 명품 풋난에 돈이 쑥쑥 자라나는 고급 품종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끝.